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어제부로 회장에 취임했습니다. 10년 만에 회장 자리에 오른 겁니다. 자, 곳곳에서 경영의 위협적인 환경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직접 삼성의 컨트롤 타워를 맡아서 진두지휘를 해야 된다 하는 이사들의 요구가 있어서 이사장의 취임을 회장의 취임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삼성 이재용에 대한 스타일에도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이고 세계 글로벌 기업이기 때문에 삼성이 잘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 국가의 이 국부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 삼성이 전국 GDP에 우리나라 GDP에 한 25%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만큼 삼성의 휴대전화, 반도체가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에 대한 관심이 큰 만큼 이재용 회장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재용 부회장은 이 좌파 정권 5년 동안에 많은 순환을 겪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으로부터 몇 차례 감옥에 들어왔다 나왔다 하면서 뭐 이 맹장이 터질 때까지 감옥에서 끙끙 앓은 적도 있었고 재판도 지금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삼성의 회장에 취임하고 난 뒤에도 바로 법정에 출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많은 송사를 겪고 있고 더군다나 이 좌파들이 삼성 해체 또는 이재용 구속 이거를 노랫말처럼 입버릇처럼 굴리고 있어서 그래서 국민들은 오히려 삼성 이재용에 대해서 많은 지지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동병상련이라고 할까. 거기다가 이 반듯한 그의 스타일, 뭐 행동, 양식 여기에 대해서도 사람 국민들은 많은 지지를 하고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용은 직접 SUV 차량을 본인이 운전하고 있습니다.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고 수행원 없이 혼자서 출장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이게 이재용의 경영 스타일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재용은 아버지와 달리 아버지는 모든 기업을 인류로 만든다고 하면은 이재용은 전자, 바이오 등의 핵심 사업을 골라가지고 선택과 집중해가지고 이 초인류로 키우고 있다 하는 겁니다. MZ세대와 워킹맘들과 소통도 중시하고 있고 자, 이 그동안 은둔 카리스마 형이었던 이건희 회장과는 달라서 이건희는 성지원이라고 하는 과거의 이 자택에서 이건희 회장이 만들었던 앞에 이병철 회장이 거주했던 성지원에서 머물고 있었다면 지금 이재용 회장은 매일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다른 풍습이다 하는 겁니다. 자, 작년 9월 달에 방한한 미국 이동통신사 DC 네트워크 창업자 찰리 에르겐 회장이 묵는 호텔에 이재용 부회장이 그 당시에 나타났습니다. 자, 운전석에서 내린 것은 바로 이재용 삼성전자 당시는 부회장이었습니다. 본인이 직접 운전하고 간 것입니다. 등산 애호가인 에르겐 회장에게 산행을 제안한 이 부회장은 단둘이 5시간 동안 북한산 등산을 했고 지난 5월 달에 DC로부터 5조 원대의 5G 5세대 이동통신 장비 계약을 따냈습니다. 자, 삼성 안팎에서는 이 장면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 스타일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형식이나 의전을 싫어하고 국내외 출장에서도 수행원 없이 직접 캐리어를 끌고 다니고 있고 또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직접 발로 뛰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이른바 합리적 시행주의가 이재용 회장의 스타일이다 하는 겁니다. 자, 이재용 회장은 그의 부친인 고 이건희 회장과는 여러 면에서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건희 회장은 지난 1987년 12월 서울의 호암 아트홀에서 회장 취임식을 갖고 제2의 창업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이재용 회장은 이날 별도의 취임 메시지조차 없이 조용한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삼성 임직원에게 이건희 회장은 은둔형 카리스마, 엄한 아버지와 같은 모습으로 기억되어 있습니다. 재계 관계자들은 이건희 회장은 거의 출근을 하지 않고 이병철 선대회장의 자택을 개조한 성지원에 주로 머무르면서 사업의 큰 방향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재용 회장은 매일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경영의 세부 사항을 꼼꼼히 챙기는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이재용 회장이 만들어가는 뉴 삼성의 모습도 선대와는 사뭇 다르다는 겁니다. 자, 이 회장은 지난 2020년 12월 제가 꿈꾸는 성어부, 그렇게 성어부라고 하는 것은 자, 아버지를 뛰어넘는 것, 이길 성자에다가 아비 붙자. 제가 꿈꾸는 성어부는 더 크고 강한 기업을 넘어서 모든 국민이 사랑하고 신뢰하는 기업을 만드는 일이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국가적 사명을 가지고
삼성 전 계열사를 세계 1등으로 만들겠다는 주의였다면 이재용 회장은 세계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경쟁력 있는 핵심 사업 중심으로 그룹을 재편하는 선택과 집중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자, MZ세대와 워킹맘 등의 직원들과 직접 소통하고 또 사장단들과 단과 만날 때도 지시보다는 경청을 주로 하고 있다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건희 회장이 일본 와시대 대학교 출신으로 일본 기업에서 다양한 사업 아이디어를 얻는다면, 자, 이재용 회장은 미국 하버드대 경영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유창한 영어와 폭넓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해서 삼성을 이끌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무려 7년이나 이어진 애플과의 장기 소송전에서도 이재용 회장은 마크에서 스티브 잡스나 팀 쿡과 교류하면서 양사 관계를 원만하게 이끌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 백신 부족 사태가 벌어졌을 때도 직접 모더나사를 방문해서 백신 조기 도입에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재용 회장은 이 골프를 잘 치는 실력가로 알려졌지만, 그러나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으로 주요 임원들이 구속되자 예의가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골프를 끊고 취미를 등산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전국의 명산 그리고 국립공원 정복이 그의 버킷리스트라고 합니다. 자, 중고 SUV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을 직접 몰고 다니면서 유행 지난 통큰 정장을 입는 등의 소탈한 행보로도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재용 회장의 이런 모습을 보면 기업가이지만 군림하지도 않고 그러면서도 밑에 직원과 잘 소통하고, 자, 이 계열사를 가면은 반드시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고 직원들과 함께 사진을 찍고, 그러니까 이재용 회장이 가면은 이 계열사 직원들이 몰려 들어가지고 마치 슈퍼스타가 온 것처럼 이렇게 아주 왁작지껄해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용 회장은 회장이라기보다도 그들의 고충을 들어주고 설명을 듣고 주로 말하는 스타일보다 듣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벌 뭐 회장이나 또는 그 자녀가 이런저런 여러 가지 구슬수에 오를 수 있는 스캔들도 있고 또는 뭐 망나니 짓 같은 것도 할 법한데 이재용 부회장은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권에서 삼성이라는 이유로 표적이 돼가지고 계속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뭐 참여연대 등의 장하성이나 김상조 이런 사람들은 계속 삼성개혁 민간기업을 개혁해서 뭘 한다는 건지. 자, 그러니까 이 삼성이 준 혜택을 많이 받고 있으면서도 그 삼성을 해체시키지 못해서 안달하고 있는 세력들. 거기서 많은 국민들은 오히려 이 삼성 이재용을 더욱더 지원하고 응원해 왔던 것이었습니다. 자, 이 삼성의 새롭게 G사령탑을 지게 된 이재용 회장. 자, 그의 소탄한 스타일처럼 국민들 모두에게 사랑을 받으면서 또다시 대한민국을 먹이 살리고 대한민국을 웅비할 수 있는 새로운 제2의, 제3의 삼성 시대를 맞이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